석장을 한번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장 이거 날개바람 하면 좋은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석장은 어떤 세트가 잘 어울릴까? 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또 스킬 세팅을 먼저 좀 해봐야겠죠? 석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극한의 속사랑, 뭐 필멸이랑, 방풍이랑, 무한은 무조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넣었다는 것에서는 일단 뭐가 저의 결론이냐면 장궁이 메인이 아니라 석궁이 메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석궁이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석궁은 딱 보시면은 뭐 부마도 마찬가지로 무화도 딱 보면은 부무기 공격 확률에 대한 어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성 스킬에서도 보면 다 자기 거예요. 부무기 최대 피해 증가, 뭐 기동 스킬 쓰면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리고 뭐 세약 효과 적용하면 뭐 이런 게다 보면은 뭐 석궁과 단검에 좀잘 어울리는 그런 스킬 조합들인데 그게 장궁한테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석궁의 어떤 이런 스킬들이 장궁의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따져보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요런 무화라든지 광풍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투사체를 쌓아야지 많은 효과를 보는 것들인데 발사체를 쌓아야 돼 이런 효과를 보는 것들인데 사실 장궁은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한방한 방이 좀센 편이지. 그래서 저는 석장을 하게 되면은 석궁 위주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불어 가지고 반동 사격. 단검의 절개가 있다면 이 석궁에는 전 반동사격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석궁을 메인으로 하게 되면은 반동사격을 메인 딜 스킬로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될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뭐 약점 노출. 이런 거는 약점 노출은 그냥 데미지가 좀 세가지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바람 강탈자 같은 경우에도 세약 효과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속이라든지 이속 증가라는 이런 버프 효과도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석궁에선 요 정도 이제 딜링 스킬 4가지 정도를 좀 꼽아봤고, 버프 스킬 3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요 정도에다가 뭐 이제 패시브를 가져간다면, 야성의 탄력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요거, 기어포착 정도가 이제 필수가 될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석궁을 메인으로 하니까 양손잡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관통의 세기에다가 뭐 PVP 할 거라면 독수리 샷까지 거리당 이제 증가하는 명중이 꽤 높아지잖아요. 꽤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PVP 할 때는 꽤 완소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장궁은 어떤 걸 써야 될까? 장궁도 여러 가지 이제 딜링 스킬이 많이 있어. 많이 있어가지고 망령활이랑 같이 쓰는 거 어떨까? 한번 좀 고려해볼게요. 일단은 스킬 세팅 좀 해보고. 또템 세팅 해보다가 스킬 세팅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또 골로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좀 정리하면서 메모장에 적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가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궁한테서 가져올 수 있는 5개 정도 액티브 스킬을 가져올 건데 일단 뭐 나락의 증표가 필수적이겠죠. 때릴 때마다 크리티컬 터질 때마다 이내 재사용 시간이 1% 감소된다. 여러 번 때리잖아요. 극한의 속사 3번 때리고. 반동사격 3번 때리고 여러 번 때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락의 증표가 있어야 장궁에 가져가는 의미가 있다. 장궁을 가져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좀 살펴보죠. 액티브를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 여기서 진짜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걸 PVE로 하냐, PVP로 하냐. 뭐 PVP로 하면은 결박아살 하나 정도 넣어주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일단 PVP로 좀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요런 거 단호한 조준 같은 거를 써가지고 또 치명타를 올려주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치명타 올라가면은 요런 이제 어저 나락의 증표도 효과도 볼 것이고 데미지도 증가될 것이고 만약 날개바람을 쓴다면 날개바람 효과 더불어 가지고 치명타 데미지가 많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치명타 관련된 거 괜찮죠? 속박 같은 거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결박장전술 요런 거 써가지고 뭐 내가 좀더 데미지가 높은 걸한번더 써준다든지 뭐 이런 필수적인 상황에서 뭐 아니면 요거 톡박이 결박이 미스가 났다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이제
결박을 한번더쓸수 있다든지. 아, 요거는 잘못된 거죠.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요거는 이제 결박 장전술은 혹박이 돼 있는 상대를 죽였을 때 결박이 다시 초기화 되는 거니까 요런 걸 써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요런 거 사수의 감각, 거리가 멀리 가면은 치명타 데미지 증가와 치명타 증가. 요 정도가 PVP 세팅에서는 활성 스킬까지는 완료했고, 그 다음 나머지 액티브 스킬 3개는,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 뭐, 속전속결 같은 거, 속박을 한번 걸었는데 실패했다. 그럼 한번더 속박 거는 거지. 해주고, 나머지를, 바람의 시위랑, 회심의 저격은 좀 느리죠? 연발 폭격 같은 거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연발 폭격까지 해가지고. 바람의 시위랑 연발 폭격은 빨리빨리 쓸수 있으니까. 회심의 저격은 좀 캐스팅 시간이 길거든요. 예, 이 석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거리가 장궁보단 좀 짧으니까. 요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무기를 장궁 좀 들고 가야겠네. 되면 스킬이 깔끔하게 다 보이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페링기는 아무거나 역전의 기 이런 거 써주고 저요 정도로 할것 같네요. 그래서 메인 딜링은 일단 뭐 무화 필멸 강풍 쓴 다음에 속사랑 재장 반동 사격 좀쓴 다음에 뭐 바론 강탈자랑 약점 노출 이런 거아 나락의 징표급 먼저 써줘야겠네요. 요거 네 개를 써주고. 버프기가 좀 많네. 이거 한 다음에 결박까지 써준 다음에 이거 쓰는 게 좋잖아. 결박되면 치명타가 많이 늘어나니까. 뜰게좀 많네. 무화 강풍, 필멸, 아니다. 무화 강풍, 징표, 필멸, 결박, 한 다음에, 따다다닥, 요거 4개 써주면서, 그 다음 나머지, 이거, 바람의 시위랑 연발 폭격.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 결박 사이에 이제 상대가 결박이 안 됐다 하면은 재사용 한번 해주고 결박해주고 그 다음에 바람의 시위 연발 폭격 그리고 속전속결이 남아있다 하면은 한번 쓰고 다시 바람의 시위로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PVP에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뭐 아니면은 사실 딜링 스킬이 너무 많잖아. 요런 거 날렵한 도약 하나 또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성의 탄력도 있기 때문에 기동 스킬 써주면서 공격수도 증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회피기 용도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뭐 데미지를 좀더줄 필요 없겠다 한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고 다발 사격 같은 거. 난 PVP에서는 뭐 만화 논술까지는 쓸 일이 없겠죠. 만화가 털리기 전에 내가 죽겠지. 아니면 뭐 섬광살 같은 거라든지. 요 정도가 좀 대체가 될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좀 쓰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좀 1대1 상대를 할때 데미지를 많이 급격하게 줄수 있는 그런 좀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러면. 요렇게 해준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아, 재령님 안녕하세요. 뭐, 전 요렇게 써볼 것 같습니다. 그럼 PV1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PV1을 한다면, 난 빼줄 게좀 있죠. 아무래도, 뭐 보스한테는 결박이 안 통하니까 요걸 좀 빼줘야 될것 같고 데미지 스킬을 좀 넣어줘야겠죠? 아까 넣었던 이런 녀석들을 좀 넣어주면서 요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비슷한데 일단 버프기와 디버프기 나르기 증표까지 요건 필수 그다음에 속사와 반동사격에다가 뭐 요런 것까지는 필수 이제 바뀐 거는 날력판 도약에다가 요거 바람의 시위랑 연발 폭격을 넣어주는 요 정도가 되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활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속사 자세가 서 있는 경우에 어떤 시너지가 또좀 나올 수 있죠. 공속이 꽤 빨라지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또좀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고, 일단 그리고 결박 장전수를 빼고 뭘 넣을까요? 일단 관통의 세기도 넣고, 뭐를 하면 좀 딜이 올라갈까? 아, 나 이거 안 들어갔네? 아, 이걸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녹시 화살총 넣어야 돼요. 아까 PVP에서도, 뭐, 요런 거, 단호한 조준을 빼더라도, 록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요걸 뺐네요. 잠을 못 자가지고, 아, 록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넣었네. 록시 무조건 넣자고요. PVE에서는 그래서 결박을 일단 빼고, 단호한 조준도 뺀 다음에, 고민인데, 세약 효과가 그, 보스한테도 몇개 세약 효과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저는 해볼 것 같습니다. 좀 생존용으로, 헌신의 결계 하나 넣어주고. 나름 잘 터져요, 헌신의 결계가. 보호막이 3000이나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난 타수가 많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좀 빨리 무너지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느낌 괜찮아. 요 세팅으로 아이템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죠. 요거는 그러면 스킬 코덱스가 있잖아. 스킬 코덱스로 봅시다. 아, 스킬 초기화하는 거 써서 궁두번 쓰는 거 어떨까요? 그게 있어요. 그 트리가 있어요. 아, 그거 얘기부터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 트리가 있어. 그건 옛날부터 좀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 무자비 난사를 쓰는 트리에서는 확실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혹전석교를 무자비 난사를 해주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트리가 있습니다. 스킬 트리인데 무자비 난사가 딜은 확실히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보스에 따라서 좀 쉬는 시간이 있다. 약간 멈춰가지고 내가 멈춰서 딜을 할수 있는 기간이 있다. 요런 거라면 한번 노려보면 집 해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딜이 무자비 난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너지도 좋고, 무자비 난사와 요거 이제 속전속결을 같이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그 스킬 때는 버프 다 넣어준 다음에 요런 거 스킬 쓰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버프 다 넣은 다음에 무자비 난사로 한번 조져주고, 그 다음에 속전속결 한번 클리어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무자비 난사 조져주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요거 나락의 징표가 있기 때문에 쿨감이 엄청나게 잘 내긴 합니다. 잘 내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쁘진 않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